네. 일단 제가 이 화면도 보이시나요? 제가 치는 거? 네, 네.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네, 오늘 제가 좀 발표할 거는 제가 오늘 발표할 거는 팩트레이드라는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이걸로 가상화폐 트레이딩을 하는 이게 좀 편한 것 같아가지고 이걸 준비를 해봤어요. 이것도 화면 보이시죠? 네, 네, 보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이제 다 해볼 거예요. 그 도커도 인스톨하고 봇도 한번 이렇게 연결해보고 스트래티지도 한번 만들어보고 샌드박스 모드를 한번 돌려보고 데이터셋도 받아보고 그리고 이거를 좀 변형해가지고 좀더 임프루브한 스트래티지를 한번 만들어보고 이런 걸 오늘 다 해볼 건데 좀 다들 준비가 되셨나요? 그 도커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따라 하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은 좀 천천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커만 이게 녹화가 되는 거니까 어느 정도는 뭐 하시고 다음에 다시 보면서 따라해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게 할까요? 네. 네. 그러면은 일단 소스 코드는 다제 거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캐치업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다 가지고 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일단 그 도커 컴포즈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복사한 다음에 여기서 mkdir factrade 이 mkdir이 이제 그 디렉토리를 만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 만들면은 factrade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죠. 방금 만들었으니까. 그럼 여기에 요 커맨드를 넣어주세요. curl. 그러면은 docker-compose.yaml이 생기잖아요. 여기서 docker-compose curl 하시면은 그 도커 이미지를 다운받아요. 도커가 좋은 게 이제 뭐 맥이나 윈도우, 뭐 리눅스에서도 어떤 프로그램을 다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빠른 VM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는 그 커널 위에 OS 있고 OS 위에 VM을 띄운 다음에 거기에 프로그램이 들어가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커널 레벨에서 바로 윗단에서 이제 VM이 돌기 때문에 굉장히 빠릅니다. 보시면은 도커 이미지스를 보시면은 이미지를 이렇게 다운받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관련된 이제 그 파일들을 다 받을 거거든요. 요거를 다 돌릴 거예요. 그 제가 이 커맨드들은 다그 제가 공유드렸던 그 구글 닥스에 다 있거든요. 이거 돌리게 되면은 자 디렉토리가 하나 생겼죠. 이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이런 폴더들이 생긴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 생성을 할 거예요. 그래서 docker-compose 이 config 파일을 이제 받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저희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바이낸스를 이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바이낸스도 그 이제 가짜 돈으로 할 거예요. 그 이제 샌드박스라고 하는데 드라이버는 yes라고 하게 되면은 그어 이제 그 이제 시, 그 이제 그 가상으로 이제 한번 이렇게 연습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currency 자체를 USDT로 보는 게 편하더라고요. USDT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를 그냥 복제한 가상화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USDT를 이용할 거고 Stake Amount는 이건 Unlimited로 할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일단 테스트하는 거니까 10개의 Open Trade를 만들 거다 라고 설정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15분 봉을 돌 거예요. 그리고 USD로 Currency는 USD로 볼 거고
바이낸스를 이용할 겁니다. 텔레그램도 이용을 할 거고, 텔레그램 토큰은 어디서 가지고 오냐면은 그 텔레그램 실제로 켜서 보여드릴게요. 텔레그램 이렇게 있으면은 그 처음에 뜨시면은 이렇게 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Godfather라고 검색을 하세요. Godfather라고 검색을 하시고 얘한테 요거를 쓰세요. You Bush라고 하고 그러면은 그리고 얘가 이름을 물어볼 거예요. 그 방 이름 뭘로 할 거예요? 하고 물어보면은 유니크하게 만드시면 되거든요. 저는 이제 Factrade라고 만들었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액세스 토큰이 나올 거예요. 그거를 어디에 여기에 집어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get ID라는 애를 찾아가지고 get ID 이렇게 생긴 분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 이제 요 my ID를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ID를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 ID 안에 집어 넣으시면 돼요. 일단 blank로 놔둘게요. 그리고 UI를 이용할 거냐? Yes. 그리고 API 서버는 localhost. 그리고 이름 유저네임은 admin. 비밀번호도 일단 admin으로 해놓을게요. 자, 이러면은 모든 설정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저는 VS 코드를 띄울 거고요. 자, 아까 설정했던 것들이 다 여기 config.json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변형해야 될 게 몇 개 있는데 statement에 그 string을 넣어주시고요. 보시면은 그 이것도 넣어야 될까? 그 try run 원래 넣어주시고 tumble. 그러니까 일단 저희 그 이제 seed money를 1000으로 놔둘 거고요. 그리고 trade는 10개. 그리고 balance ratio는 0.99니까 trade 한 개당 한 $99 정도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해주셔야 될 게 여기 이제 바이낸스이기 때문에 이거를 USDT로 바꿔줘야 되는데 USDT 이게 다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바이낸스 연결하는 거 있잖아요. 바이낸스에 이제 API 키랑 시크릿 키를 얻어야 돼요. API를 연동하려면은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실 때 제가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실제 돈으로 트레이딩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팅 들어가서 API 매니지먼트 누르시면은 이런 API 키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그 아까 그 API 키 넣는 거랑 그 시크릿 키가 처음 생성하면은 보이거든요. 그걸 안에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거 지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시면 되고 이 안에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지금 샌드박스 모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도 아까 제가 입력을 안 했는데 여기에 토큰하고 챗 아이디 넣으시면 돼요. 네. 일단은 저희 텔레그램은 여기서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너무 빠른가요? 제가 지금은 살짝 빠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냥 해보시죠. 이게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 날려버리시고 제 GitHub에 유저 데이터 있죠. 그리고 여기 컴퓨터 이거를 카피해 주세요. 그냥 다 무시하시고 요거 카피해 주시고 넣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모든 세팅이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전략을 한번 짜볼 건데요.
전략은 이 strategies directory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만들 거예요. 전략 같은 경우는 자, 전략 같은 경우는 DBRSI Live Strategy .ty. 네, 그럼 이러면은 이제 제 전략 하나를 이제 여기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 GitHub에 들어가셔서 Live Strategy 있죠.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주세요. 아, 그럼 이거를 한번 돌려볼 거예요. 도커 YAML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쓰고 있는 이미지가 이거거든요. 그리고 포트를 한번 오픈해주고 이렇게 설정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냐면은 그 외부로 제가 트레이딩하는 이제 기록들 같은 현황 같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끄셔도 상관없고 이걸 한번 돌려볼게요. 도커 composer.mob-d -d를 하게 되면은 이제 도커가 돌 거예요. 이 모든 이 변수들, 이 환경들을 다 설정한 거를. 그러니까 로그를 남기고 또 그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SQLite라는 데이터베이스에 그 트레이딩했던 것들을 다 기록을 남길 거고, 그리고 config.json 아까 설정한 거 있잖아요. config.json 이거를 또 받아올 거고, 그리고 저희의 전략을 DBRSI Live Strategy 를 이용을 할 거예요. 보시면은 저희 그 스트래티지 이름이 DBRSI Dive Strategy 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네. 자, DBRSI Dive Strategy.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제가 너무 빠르다. 뭐 그 여기 도커는 원래 이게 컨테이너 배포를 해야 되잖아요. 원래 쓰려면 이거는 배포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이거 배포하려면은 쉘 스크립트 하나 만들면 돼요. 그것도 엄청 간단해요. 그것도 제가 쉘 스크립트를 만들면은 제가 그 공유 드리겠습니다. 아 네. 맨날 도커 이미지 생성하고 이미지 빌드하고 도커 컨테이너 배포하고 이렇게만 써봐가지고 그것도 질문 있는데요. 네. 이 도커 사용하는 거 어디서 배웠어요? 우리나라는 제가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구글링 하면은 네. 구글링 하면 다 나와서 그. 아 구글링으로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아. 뭐 다커 책도 있어요. 아, 그래서 책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혼자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뭐 어디에서 다커를 따로 가르쳐 주는 데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좀 불편하더라고요. 막상 써보면은 편한데 혹시라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도커에 대해서 제가 그 또 설명 그 제가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하는 게 그 기시랑 약간 커맨드가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 도커 풀을 하게 되면은 이미지를 다운받는 거고 아까 처음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가 받은 이미지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도커 이미지 있을 때예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미지를 다운받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커를 띄울 때는 도커 compose up -d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뜰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잠깐만요. 제가 지금 돌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이 DCU는 뭐냐면은 저희 alias를 설정해 놨어요. 그래서 VI 들어가셔서 이 bashrc나 뭐 C#을 쓰시는 분은 여기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DCU를 한 게 아까 똑같은 거예요. Docker compose -d를 한 거고 그리고 네 아무튼 이건 제 설정인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Docker ps를 하시게 되면은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걸 띄웠는지.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이제 돌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로컬호스트 그 포트 8080 들어가면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도커로 띄운 거예요. 아직 도는데 아직 돌고 있는데 아무것도 내수를 안 했네요. 아 15분 봉으로 해가지고 그런 겁니다. 1분 봉으로 하면은 바로 체결되는 거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로그를 확인할 때는 지금 이게 실시간으로 되는 건 거죠? 네. 잠깐만요. 아 토큰이 없어가지고 그러구나. 잠시만요. 이 부분을 빼주세요. 일단 뺄게요. 자 내리고 docker compose down이라는 커맨드가 있어요. 저는 alias를 dcd로 설정을 해놓은 거고요. 자 다시 띄울게요. 자 이제 에러가 없어질 거예요. 로그를 확인하시면은 자 이제 에러 없죠. 그리고 이거를 리프레시하면은 이제 제대로 돌고 있는 거예요. 돌고 있죠. 몇 개 샀네요. 몇 개 사가지고 지금 돈을 잃고 있는 것도 있고 뭐 없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 내가 매수를 했고 언제 매도를 했고 이런 것도 다 나오거든요. 엄청 편하죠. 이 샌드박스 데이터는 샌드박스 데이터는 실 데이터하고 똑같나요? 네. 아 그것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제 그것도 네. 제가 데이터를 받아오는 것도 다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퍼포먼스 같은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오토 리프레시 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이제 계속 업데이트 하거든요. 대시보드 같은 거 보면은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까 1000불로 시작했잖아요. 이제 저희가 한 600원 정도 벌었네요. 네. 그래서 이런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내릴게요. 아, 이거 들고 있어라. 자 그러면은 아까 그걸 해야 되겠다. 좀 버벅거려서 죄송합니다. 일단 다 확인했고 자 이제는 그 pairs.json이라고 만들 거예요. pairs.json은 데이터를 받아오는 거 아까 이제 재진님께서 궁금해하셨던 이제 여기에 pairs.json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빈각이 생기죠. 그러면 바이낸스에서 거래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여기 또 저 GitHub에 들어가셔서 유저 데이터 바이낸스 패션 JSON이라고 있죠. 이거를 복사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페어스 JSON에 붙여주세요. 페어스 JSON에 붙이고 나서 요 커맨드를 돌릴 거예요. 보시면은 compose run factory download hyphen data hyphen exchange binance 그리고 15분 번
여기서 뭐 1분 봉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뭐 1시간짜리를 가져올 수 있고 근데 제가 아까 설정을 15분으로 했으니까 15분짜리 데이터를 한번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이거를 엔터를 딱 누르게 되면은 이제 실시간으로 한 달치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쌓이는 거 보이시죠? 이게 좋은 게 도커가 돌면서도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 이거를 가져왔는데 이거를 한번 리스트를 뽑아보고 싶다. 요 커맨드를 돌리시면 됩니다. Docker compose run fractrade list data exchange binance 돌리시게 되면은 내가 어떤 데이터를 가져왔는지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15분 봉이죠. 그럼 이거를 한번 좀 간단하게 백테스팅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같은 경우는 이거 문서 보시는 분들은 이거 DCR이라고 써져 있는 거 Docker Compose Run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백테스팅에서 이제 100불로 했을 때 나의 전략, 아까 만들었던 BBRSI 나의 스트래티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결과물이 나오는데 지금 아톰이 가장 잘 나오네요. 퍼핏이 53불 그리고 XRP가 가장 안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이거든요. 그리고 뭐 되게 다양한 정보가 있는데 그 평균적으로 3시간 35분 거래하고 win loss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ROI가 높은 게 가장 요게 높은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수익이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 stop loss는 좀 가슴 아프지만 이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다 뽑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좀 더 이렇게 큰 그림에서의 그 서머리를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몇 번 트레이딩을 했고 얼마로 했고 파이널 밸런스는 $976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현재 아톰하고 가장 잘 나오는 수익과 가장 안 나오는 수익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뽑아 볼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Docker compose run fractrade plot data frame strategy 그 BBRSI로 돌렸을 때 live strategy로 그 strategy 돌렸을 때 아톰 USDT를 이제 가져오는 거거든요. 아 맞다. 이걸 하기 전에 이 에러가 나잖아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거 에러 나는데 하시는데 Docker Compose 좀 YAML 여신 다음에 이거를 커멘트 해주시고요. Develop plot 있죠. 다른 이미지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켜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커멘트를 다시 돌리시게 되면은 다르죠. 잘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기다. 자, 그럼 이런 HTML이 하나 떨어져요. 그럼 이거를 한번 그 브라우저에 한번 띄워볼게요. 데이터 플러시죠. 플러스 디렉토리 들어가서 fractrade 아까 봤던 아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비주얼라이즈를 하면서 볼 수가 있어요. 백테스팅 했던 결과를. 그래서 좀 느리니까 아웃사이드 끄고 자, 이렇게 보면은 좀 간단하죠. 보면은 이게 초록색이 이제 성공 이제 돈을 번 거고 이제 셀은 이제 돈을 잃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네. 줌인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으시면 요거 이걸 클릭하시고 이런 식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오픈 하이 클로즈 같은 것도 결과가 나오고
얼마였는지 ROI가 이런 것도 다 나옵니다. 엄청 간단하죠?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그 다커로 국내 저 증권사 API 써서 이렇게 거래 프로그램도 만들면 훨씬 빠른가요, 그게? 그 했다는 사람들 못 들어가가지고. 아,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예전에 이제 그 주피터 노트북으로 한번 해봤었는데 그것도 도커 있거든요. 도커 이미지 있어서 네.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도커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도커가 윈도우즈가 없어가지고 증권사는 안 돼요, 연동이. 아, 윈도우 안 되는구나. 아, 증권사 안 돼요, 우리나라? 근데 그래요? 그러니까 윈도우에 다커 깔수록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해놨던데? 네, 그 윈도우에 그게... 리눅스를 설치하는 거예요. 리눅스 OS가 그러니까. 도커 기계. 네. 리눅스에서 근데, 증권사가 안 돌잖아요. 그래서 증권사가 리눅스하고 연동이 안 되는 거냐?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네, 그럼 이제 이거 다운받는 거는 쉽죠? 엄청 간단하죠? 보시면은 네, 그러네요. 보니까 너무 쉽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아, 제가 이제 하이퍼옵트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이제 하이퍼옵트는 베이지안 최적화를 기반으로 한 파라미터 튜닝이에요. 그래서 수익을 최치로 내는 전략을 찾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30%의 수익 이런 게 아니고 리스크 레이쇼가 좋은 전략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스크는 좀 줄이면서 이제 프로핏을 늘릴 수 있는 거 10%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전략을 그럼 하나 더 짜야 되겠죠? 도커 컴포즈 1, 팩트리, 뉴 하이퍼옵트, 하이퍼 하이퍼옵트 그리고 BBR사 하이퍼옵트라고 집어넣을게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지정한 이름대로 여기 BBRSI 하이퍼옵트가 있는데 여기도 BBRSI 하이퍼옵트가 생겼습니다. 네, 여기 있는 거를 일단은 다 지워주세요. 다 지워주시고 제 GitHub에 가셔가지고 이거를 이제 복사해 주실 거예요. 복사해서 넣어주세요. 자, 이게 어떤 걸 하는 거냐면은 일단은 퍼플레이터의 인디케이터들을 가져올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RSI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도 이제 하나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두 번째 SD, 세 번째 SD, 네 번째 SD 이렇게 이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파라미터 설정하는 거거든요. 5에서 50일 대로 하는 거고 그리고 RSI를 이용 안 하면 더 전략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true false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거고 그리고 볼린저 밴드 그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4개 넣어주고 이 바이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바이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까 말했던 RSI를 켰을 때는 이걸 돌고 안 했을 때는 RSI를 빼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볼린저 밴드 때 설정해 주는 거고 그리고 팔 때도 RSI랑 이제 뭐 볼린저 밴드 이용하는 거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네, 여기서 이 코멘트를 또 돌릴 거예요.
요 커맨드 돌리면은 이제 epochs를 지금 현재 100으로 설정을 해놓는데 돌면서 어떤 전략이 좋은지 얘가 찾아봐요. 그러니까 최적화된 걸 찾아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보면은 아까 저희가 컨피그에서 아까 이것도 설정을 해줬는데 그리고 언제 셀을 해야 되는지 RSI가 69일 때 뭐 RSI는 켜놓고 그리고 볼린저 밴드가 이제 그 낮은 그 원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을 설정해 주는 게 매도 타이밍이 가장 좋다. 그리고 매수는 40일 때 사고 RSI는 아예 꺼버리고 그리고 로어 3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일 때 사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알려줘요. 그래서 미니멈 ROI 설정도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건 시간이거든요. 0 그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한 3시간 때는 그 전략에 그 이제 부합하지 않는다면은 한 2.7% 때 매도를 하라 이런 뜻이고 56분일 때는 12% 때 매도를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벌써 나왔네요. 아, 아직 안 나왔구나. 아무튼 이거는 네 지금 돌고 있거든요. 이펙스 지금 100으로 해놨는데 이런 식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게 도는 동안 그러면은 이제 그 아까 이 결과물을 가지고 제가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전략을. 이거보다 좀 더 소피스티케이드된 전략이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Optimize Strategy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를 다 날려주세요. 다 날려주시고 GitHub에 다시 들어가서 Optimize 된 거를 가지고 옵니다. 왜 안 되죠? 저 전략의 다큐먼트 형식은 다 저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네? 그 전략들 그 문서들은 그게 고정이 되어 있는 형식인가요? 이 프리 트레이드에 맞춰서? 네. 저도 이거를 많이 이용해 본 게 아니어 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지금 보시면 요 다큐먼트에서 여기 보시면은 다큐멘테이션 되게 잘 되어져 있거든요. 이거를 한번 저도 이거를 한 3일 전에 시작을 했어요. 이거 발표를 위해서. 그래서 이거 저도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factive.io 이것도 제가 톡방에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옆에는 아까 첫 번째 전략이었고요. 라이브 스타일해주고 네, 아까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1시간일 때는 1% 때 매도하고 30분일 때는 2% 0일 때는 4% 그리고 스탑러스는 10%였거든요. 여기서 이제 떨어지는 값을 잘못했다. 떨어진 값이 다르죠? 여기랑 그래서
서비스박스에 넣어주고 그리고 일단 이것도 15분으로 바꿔주고 계속 15분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 populate. 요것도 결과물을 봤을 때 요거 두 개를 쓰더라고요. 분리자 밴드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그래서 by에는 RSI를 아예 빼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빼버리고 분리자 밴드만 집어넣고 그리고 매도는 이제 RSI가 72일 때 매도하고 그리고 upper band one standard deviation away 있을 때 그때 이제 매도를 해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처럼 다시 한번 돌려봅니다. 요거를 이제 꺼주시고 돌릴 때는 요 스테이블로 해서 돌리시면 돼요.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일단 끌게요. 그래서 덕후 컴포즈 업 하고 하이픈 D를 누르면은 아 일단 내린 다음에 계속 돌고 있었으니까 포스 업데시 D 하면은 다시 뜹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전략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엄청 간단하지 않나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그 configure.json에서 텔레그램 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요것도 돌고 있고 새로운 전략을 넣은 것도 예, 볼 수 있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텔레그램 텔레그램도 지금 현재 계속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status 테이블을 누르면은 이렇게 나와요. 나의 뭐 제가 밖에 있거나 이럴 때 traffic 같은 거 보고 싶어요. 이렇게 오, 네, 13% 네, 7.2% 아, 톰이 아까 계속 되게 좋았잖아요. 그래서 7.2%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밸런스 같은 것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1004불 1000불에서 이제 1004불이 된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아까 제가 말했던 그 configure.json 있잖아요. 여기에 텔레그램 파트에 그 아이디랑 키 넣어주시면 돼요. 토큰하고 아이디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진짜 돈으로 하고 싶다 하면 이거를 false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건 여기까지인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여보세요? 아유, 잘 들었습니다. 아, 네. 좀 너무 아, 이게 저는 이제 좀 같이 하면은 좋았을 텐데 그게 네, 다들 뭐 바쁘시니까. 네. 뭐 혹시라도 저 혹시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아, 제가 도커를 안 써봐가지고 혹시 도커 이미지 자체를 만들어서 공유를 해주시는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이미 그 팩트레이드 커뮤니티에서 이미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가. 아, 기본 이미지로.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에 하나 새로 더 만들어서 할게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 딱 이 상황이잖아요. 디렉토리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딱 이 상황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제 그 문서에 보시면은 위에 컬로 시작하는 커맨드가 하나 있어요. 이걸 하나 받아주세요. 맨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컬을 받아주시고 엔터를 땅 치면은 도커를 어떤 식으로 생성할 건지에 대한 요 파일을 받았잖아요. 도커 컴포스 YAML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이미지를 받아주세요 라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끄지 말아주세요 이런 거예요. 계속 돌아가야 되니까. 그리고 요게 이미지를 받아오는 거예요. 요거. 그리고 로그 파일은 여기에 남겨주세요 이런 거고, 그리고 DB는 SQLite 여기 보시면은 SQLite 요거 있잖아요. 여기에 남겨주세요 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새로 시작하고 싶으시면 요거를 그냥 지워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얘가 있으면은 그 SQLite가 있으면은 제가 뭐 이제 도커를 껐을 때 아직까지 체결 안 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이제 다 인식을 해가지고 알려주거든요. 얘가요. 아 이거는 그 뭐 끄기 전에 체결이 안 된 것들이에요 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요거는 그 이제 DB에 남겨놓는 거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config.json 그 아까 봤던 요거 config.json을 보는 겁니다. 요것들을 읽어서 오는 거예요. 텔레그램, 바이낸스랑 뭐 제 돈은 얼마로 설정해놓고 뭐 USDT로 볼 거고 이런 것들 이제 다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스트래티지는 어떤 걸 이용할 건지, 그 스트래티지는 여기서 있는 거죠. 제가 새로 넣는 것들도 이제 그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추가를 하시겠죠? 전략들을 새로. 네,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는 이미지를 이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도커 풀을 하게 되면은 도커 컴포스 풀을 하게 되면은 이미지를 가져오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풀링하고 있죠. 이게 도커 허브에서 가져오거든요. 약간 GitHub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커 허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미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설명 감사합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네, 재밌었어요. 고생했습니다. 아주 재밌었습니다.